네, 오늘은 성산, 네, 서귀포 성산 섭지코지 인근에 있는 장승포 식당 성산 서귀포점으로 왔습니다. 와, 여러분들, 이제 제주도 하면은 갈치가 유명하잖아요. 저는 오늘 갈치 조림 주문 시 뭐 은갈치를 서비스로 준다고 하길래 이 4만원짜리 2인으로 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. 와,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. 진짜 깜짝 놀랐을 겁니다. 이 가성비가 좋은 맛집, 단돈 4만원에 갈치 조림, 뭐 통갈치 구이, 그 다음에 갈치 회까지 이렇게 주십니다. 이렇게 해서 2인분, 와, 정말 가성비가 좋은 맛집을 찾아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가하실 때 이 가게 주인이 직접 이렇게 갈치를 직접 이렇게 발라주시더라고요. 와, 정말 신기했습니다. 먹기 좋게끔 발라주십니다. 아, 그리고 4만원에서 맛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, 이 수입사 안 쓰고 이 집은 국내사만 쓰십니다. 네, 영상까지 시청 바랍니다. 와, 여러분, 진짜 가성비 좋은 식당 찾았어요. 장승포 식당이라고 하는 곳인데, 이 제가 4만원짜리 주문했어요. 그 갈치 조림의 주문 시 통갈치하고 네, 갈치를 서비스 주시더라고요. 2인분인데 저 혼자 다 먹어볼 겁니다. 4만원밖에 안 돼요. 4만원. 국산입니다. 바로 먹어볼게요. 통갈치 사모님께서 직접 서비스로 발라주시더라고요. 와, 먹어볼게요. 와, 진짜 와, 미쳤다 진짜. 와, 이게 4만원이라고. 와, 너무 맛있다 진짜. 와, 보십시오 여러분들, 진짜 밥도둑인데. 진짜 잘 사는 거 진짜. 와, 밥도둑이야 밥도둑 진짜. 식감이 진짜 좋네. 여기 묻혀서 와, 갈치에 진짜 처음 먹어봤는데 식감이 너무 좋아요. 비리는 없고. 이게 수입이 아니고 국내산이에요. 국내산. 와, 진짜 살을 다 발라줬어요 진짜 이거. 와, 여러분들 진짜 흑돼지보다 강추해야 됩니다 진짜. 밥도둑, 예, 그 온기 싹 가라 진짜. 와, 맛있다 진짜.
갈치. 다른 회보다 식감이 진짜 부드러워요. 이거. 와. 진짜. 이렇게 먹어보고. 네. 이제 너무 저렴해서. 와, 과연 맛있을까? 이런 생각했는데. 정말 맛있습니다. 그리고 수입사 안 써요, 집은. 다 국내산이에요. 네, 성산 오시면은 진짜 어디 가야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. 네, 고민하지 마시고 장승포식당 성산, 네, 서귀포점 네이버에 꼭 한번 검색해보십시오. 네, 정말 친절하시고 가성비가 좋아요. 네, 가성비가 좋은 맛집 찾고 싶다. 장승포 싶다.